각종 커뮤니티 쪽에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가성비 면에서 소비자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네. 많이 요청하신 옥상에 테라스가 있는 제품. 요거는 무절 편백으로 다 깔끔하게 네. 무절 편백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요 제품을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런 부분 때문에. 바베큐 그릴도 두셔갖고. 맞습니다. 네, 요런 거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별빛 근생. 네, 맞았습니다. 근생 건축물로서 일가구주택에 안 들어가고요. 잠깐 쉴 때, 낮잠 잘 때 참 좋을 것 같네요. 인천에 있는 별빛타를 이동주택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캠핑적으로에서는 처음 제가 와봤습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제가 이 일부분만 찍고 있는데 사실은 저 끝까지 네, 전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두 개의 제품만 핵심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별빛하는 주택 네. 실장님이신데요. 네. 자, 주택을 제가 이제 소개를 많이 하면서 네. 이제 듣기로는 별빛하는 이동주택이 이제 각종 커뮤니티 쪽에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잘 만들고 네.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빛하는 이동주택의 가장 주안점이 뭔가요? 가격입니까? 품질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잡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성비 면에서 소비자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성비. 네.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요즘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아, 그럼요. 또 농막으로 가자니 지자체마다 규정도 다르고 복잡하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근생 제품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간에 네. 이런 뭐 농막이라는 단어를 좀 없애고 예. 세컨하우스를 좀 정비를 좀 해서 규정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 음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근생까지 나오시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하고는 싶은데 네. 까다롭다 보니까 근생으로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많이 좀 보시고 정책 위반자들께서 좀 보시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볼게 이제 요게 6평짜리죠. 네, 예. 요게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근데 요게 지금 소비자들이 네. 많이 요청하신 좀 옥상에 테라스가 네. 있는 제품. 예. 지금 보시면 위에 파라솔이 있습니다. 네. 네. 저기 데크 쪽에 파라솔까지 설치해 놓으셨는데 요게 있는 제품인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청하시는 게 위에 데크에 파라솔. 그렇죠. 네. 파라솔은 물론 이제 뭐 판매가는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모델은 모델명이 별빛 팰리스예요. 네, 맞습니다. 별빛 팰리스라고 되어 있고 자, 외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스펙부터 좀 보고 네, 한번 예. 보겠습니다. 여기 다 써 있는데 네. 전시장이니까요. 모델하우스 별빛 네. 팰리스라고 되어 있고 사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 사양 좀 설명해 주시죠. 보시면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다락방은 다 있고요. 이제 화장실 싱크대 쿡탑은 이제 인덕션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인덕션 같은 경우 쓰기가 좋은 대신 전용골 쓰는 단점이 있는데 농막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용골을 이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는데 하이라이트는 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물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물을 이게 다 끌고 나더라도 하부가 좀 뜨거워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0리터 전기 온수기와 30리터 전기 온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 온수기가 30리터는 사람이 한 분이 샤워했을 때 물이 좀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쓰시라고 50리터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고서 난방, 그래서 네. 창호, 네. 현관 전자 도어락까지 해서 전면 치장 부분 사이딩 메탈 사이딩이네요. 이렇게. 네, 전면이 메탈 사이딩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네. 예. 판넬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이게 저 EPS 판넬이라 해서 네. 이제 100mm 판넬에 네. 안에 이제 단열재를 또 봉할 수 있게끔 구조를 그래서 벽체 전체 두께는 190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실 농막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난방 규정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시면 창호가 22mm 페어리가 들어가 있고 이중 창호로. 맞습니다. 네, 창호 자동 잠금 장치부터 해서 네. 바닥은 SPC 돌마루 난방이에요? 아닙니다. 돌마루 그냥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마루로.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무전자파 전기 판넬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부는 MFC 보드네요. 네, 복합 예. 단열 판넬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다른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합판을 깔고 밑에 네. 뭐 단열을 한다 등 뭐 전기 이제 우리 EPS 판넬을 바닥에 까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전용으로 바닥재만
별도로 만들어서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전체 면적은 3m에 7m, 4.1m 높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3,190만 원. 맞습니다. 네. 그 부가세 빼면 이제 2,000만 원대네요. 그렇게 네. 만들려고 했는데 네. 예.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네. 3,190만 원이고 옵션 사항이 3개가 있네요. 네. 편백도가 네. 편백이 좀 이렇게 좀 옹이가 많아서 소비자분들이 조금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무절 편백기를 해서 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180만 원 됐고요. 전면 어닝. 네. 어닝은 말 그대로. 네. 요 어닝도 네네. 90만 원에 옵션 선택할 수 있고요. 네네. 현관 방범 방충망이 있네요. 40만 원. 네, 요게 요 제품인데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안에서 잠금 장치가 있고 아~ 여름에 이제 물 열어놓고 요걸 해놓으시면 아, 방범창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요게 지금 철제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알루미늄 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방범창까지 여기 옵션으로 40만 원 선택하면 네. 요 세 가지가 옵션이고 나머지는 다 기본사항입니다. 예, 현재 다 기본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고가가 됐습니다. 판넬 두께는 얼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판넬 두께는 딱 10cm입니다. 100mm. 예, 그 100mm고 요 위에다가 이제 요게 100mm라고 치면 요게 이제 각바이프와 저희가 경량 철골조기 때문에 다루끼가 있고 그 위에 루바 작업을 마감을 합니다. 중간에 요 8cm짜리 8cm 쪽에다가 저희가 수성 연질폼을 싸서 단열을 보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돌출되어 있고요. 예. 다락방이 있는 구조죠. 오. 아무래도 요 80cm 정도가 늘어난 게 다락이 굉장히 좀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취향을 줬습니다. 네, 실내에서 좀 봐야 되겠지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전시장에는 바닥에 데크가 되어 있는데 농막 같은 경우는 데크 설치가 안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감안하시고 네네. 봐야 되고요. 실장님, 우리가 이거를 건축물로도 준공권을 받을 수 있는 아, 예. 가능한가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변형을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형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주택으로 간다면 네. 이게 두께와 그 난방 차이점이 있습니다. 벽지 지붕도 그만큼의 두께를 더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일반 창고기 때문에 EPS 판넬 네. 그러니까 수출오프이 될 겁니다. 네. EPS 판넬이라는 게 철판과 수출오프가 철판이 있는 건데 그 수출오프 부분을 난연 수출오프로 바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진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기 때문에 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열 규정에 맞게끔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좀 얼마 정도 추가될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까지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 요 금액에서. 예. 그래서 준공공사 받는 대제 설치할 수 있는 주택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형 주택으로도.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인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농막으로 만들어진 네네.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픽스창이 다락방에 예. 존재하고요. 저 픽스창을 전에는 이제 이중창으로 하다가 네. 이 겨울에 이제 이 결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삼진창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38mm의 두께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뒤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뒷부분을 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네. 여기 전시장이니까 가만하게 봐주세요. 이제 네. 하부도 하부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그 각바이프라는 게 녹이 슬고 소비자들이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연각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연각관으로? 네. 뒷부분은 약간 사이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앞에는 메탈 사이딩이고 요게 EPS 판넬 자체입니다. 아, 자체예요? 예, 자체인데 아. 이렇게 골을 줘서 모양을 내서 아. 예, 풍면도 겉모양 겉과 같이 좀 이쁘게 보일 수 있게끔 EPS 만들었습니다. EPS 판넬도 이렇게 뒤를 약간 가공할 수가 있네요.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창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다락방 쪽 창입니다. 네. 이쪽이 아마 이제 화장실, 아, 주방입니다. 예, 예. 주방 있고 주방 이제 후드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높이가 4m 10cm까지. 예, 예. 네. 그러면 요 제품은 저상 트레일러에 한 번에 싣고 가겠네요. 아, 예. 딱 저상 트레일러에 실었을 때 도로를 나갔던 4m 50이 나오기 때문에 네. 딱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배송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 배송료 예,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 예, 있죠. 네.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는 요즘 뭐 연료비 오른 거 떠나서 네. 저상 트레일러 비용이 비싼데 가까운 거리는 짧기 때문에 금방 가서 할 수 있게 좀 싸고 아무래도 뭐 거제나 이렇게 뭐 부산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금액이 비쌌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경기도 이천이잖아요. 네네. 경기도 이천에서 한 대구 정도. 우리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 정도 대구 정도 한다면 한 운송비만 네, 운송비만 예, 한
한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 그리고 네. 가끔 제주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 운송한다 그러면. 제주도는 조금 특이 지역이라 네. 배를 타고 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운송비가 좀 그리고 그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그날 끝내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1박 2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한 4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운송비면 400 정도 네. 감안하시고 네. 질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측면 쪽인데 네, 특이하게 네. 이쪽에 지금 큰 창이 있네요. 이게 2층에 테라스를 만들다 보니까 네. 1층이 좀 낮습니다. 저희 다른 모델을 보시면 1층이 좀 헌하게 네. 내부가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1층이 낮기 때문에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옆쪽도 좀 큰 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나올 수 있게끔 네. 있는 제품입니다.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한 방범창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 실내입니다. 요거는 지금 무절 편백으로 다. 네, 좀 깔끔하게 네. 무절 편백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봤던 이쪽에 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네. 여기는 좀 낮고, 이쪽이 좀 높아지는, 네. 그래서 물을 좀 빼주는 식으로 네. 제작이 됐네요. 바닥은 전기 난방으로 되는 거죠. 네. 전기 판넬인데 소비자분들이 전자파에 되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무전자파 전기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나요? 태양 전기 판넬로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전기세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농마루 쓴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 가끔 쓰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여길 내가 뭐 거주 목적으로 하겠다 이러시면은 여기 전기세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농막이라 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그렇죠, 네. 이런 전기세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보일러식으로 또 까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뭐 협력업체인 뭐 준난방이나 네. 수상한 난방에 네. 내부만 그걸로 깔아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립식 그 엑셀처럼 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건식 난방이라서 네, 건식 난방으로 예, 예. 그렇게 깔아서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이제 네. 그 보일러를 놓고 네, 네, 내부에 네. 놓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점이 이제 겨울에 네.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구나. 네. 자, 주방 쪽을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런 거 싱크도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외주로? 아니요, 저희는 다 이게 외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업체랑 맺어서 전에는 이제 그냥 요 상판을 인조 대리석으로 했는데 요 모델은 특별히 이제 멀바울에서 나무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또 보기도 좋고 환경이다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예. 색상도 좀 진하게 좀 그래서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있는 거네 맞습니다. 들어서 전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화장실인데요. 자, 이 화장실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참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화조를 설치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막에 거의 정화조는 지금은 작년 3월부터 해서 합법을 해서 환경부에서 정화조를 놔라 농막도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걸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죠. 지금은 다 대신 이제 뭐 20제곱미터 안에 정화조까지 포함을 시켜라. 그럼 이것도 좀 제품이 좀 사이즈가 줄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도 지자체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빨리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봐 주시죠. 여기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공간은 한 평 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평까지는 안 나고요.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안에 없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순간 온수기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온수기 몇 리터였죠? 50리터. 50리터. 예. 온수기가. 예. 50리터면은 농막에서는 좀 큰 사이즈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좀 큰 사이즈이긴 맞는데 네. 소비자분들이 30리터가 그냥 쓰기 좋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집에 자녀들이나 이제 사모님들 위해서 50리터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에는 네. 마찬가지로 무슨 편백으로 맞습니다. 네. 같이 하고 여기를 이렇게 그냥 거울장으로 수건장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면 네. 이쪽에가 이제 수납 공간 같은데요. 네. 이게 계단 미친 2층 다락방 미친데 들어가 주실래요? 수납을 여기 이불이나 옷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소비자분들이 이 제품을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만 설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안쪽도 다들 같이 살 수 있게끔. 네, 대부분 계단 비춘 수납 공간으로 쓰죠. 네네. 밥솥을 놓을 수 있게끔 따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한 뭐 속옷이나 양발도 좀 놓을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놨고요. 네. 그래서 세컨 하우스로 네, 쓸 수 있게끔. 농막보다는 네. 세컨 하우스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네네. 여유주택. 뭐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시골에 있는 고맙습니다. 여유주택, 뭐 세컨하우스 이렇게 우리말로 한다면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막이라는 단어를 좀 없애고. 네. 그러면 제일 좋죠. 계단 상판이 보면 얘랑 똑같은 멀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에는 이제 고무나무를 했는데 이 컨셉이 너무 동떨어져서 같이 잡아주고, 그리고 또 멀거울한 자체가 좀 단단하고. 네. 예, 그래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잡이가 있어서 네. 좀 안전을.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올라가서 볼게요. 자, 보시면 네, 이쪽은 이제 네. 하부 쪽이라서 설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죠. 여기서 조금 쓰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게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충분히 설 수 있는 네. 높이가 나오죠. 여기가 여기까지가 지금 높이가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1m60이 살짝 안 됩니다. 1m60. 네. 아, 그 정도. 네. 네. 그리고 여기 단합방 공간이 몇 평 정도 나오죠? 네, 두 평이 살짝 넘게끔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판넬 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간단한 수납인데 저희가 지금 요 구조를 잘 못 바꿔서 네. 요거는 이제 온수기로 여기를 대체해놨어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네. 여기 수납장으로 다시 들어야 돼요. 온수기는 1층 화장실도 가는 거죠? 네네. 이게 대성 그 분들하고 대리점 분들하고 좀 미팅을 했는데 요게 요 자리에 있는 게 나중에 겨울에 관리가 이게 힘들기 때문에 뭐 전기가 나가나 동파됐을 때 2차적인 피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래서 1층으로 다시 바꾸기로 알겠습니다. 네. 이제 테라스 나가기 전에 그 선반이 네. 하나 있어서 계단 겸 의자 수납. 겸 수납장 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이들 부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테라스 나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나가서 테라스가 있습니다.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고 네. 또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라 네.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돈 이런 옆쪽이나 이런 데 보면 옆으로 올라오면 이래야 되는데 2층에서 바로 들어와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창은 문 겸 크게 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명은 네. 예, 충분히 앉아서 이제 레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네, 예. 거에 나오고 이렇게 바베큐 그릴도 두셔갖고 맞습니다. 네, 이런 거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간단하게 식구들끼리 모여서 네. 먹고 또 이게 한 층만 올라온 건데 한 3m 한 40m 정도 올라왔지만 전망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조금 올라온 거지만 주위가 다 바다다 보이는 게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붕 쪽도 높지 않아서 네.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네. 설치할 때 또 테라스 방향이 전망 제일 좋은 쪽이 아마 유치하려고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바라봐야 되니까. 네. 바닥에로 깔아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밑에 합성 데크를 해서 작업하고 네. 얘까지 잔디까지 깔아드리고 합성 있습니다. 합성 데크로 해서. 예, 예. 그리고 난간 쪽도 철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안전유리. 예, 좀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네. 소비자들 애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마감까지 되어 있고요. 네, 네. 지붕도 보시면 이렇게. 요 까만 점들은 뭔가요? 아, 요 이 EPS 판넬 똑같은 판넬인데 네. 저 지붕 전용 판넬이라 이렇게 1m 하나씩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잡아줘야 되는 고리가 있는 겁니다. 아. 여기 스크류피스라는 게 박혀서 네. 철제와 잡아줍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6평짜리 이동주택 농막 또는 세컨하우스 네네. 여유주택 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네네. 이거는 근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아, 예. 8평짜리 소형주택입니다. 맞습니다. 근생을 한번 준비를 해놨는데 네. 한번 보시죠. 가시죠. 네. 네네. 자, 진짜 요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보시면 모델명이 별빛 근생. 네, 맞았습니다. 아직 어떤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생 건축물로서 네. 나는 제품인데 한번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별빛 한림주택 사진 나와 있고 기본 구성이 네. 뭐 저희들 여태까지 보셨던 건 거의 다 비슷하고 거기에 이제 그
적재 두께 이제 그 난영 스티로폼이 들어간 EPS 판넬을 하고 지붕을 여기 보시면 지붕 판넬 EPS 판넬 175mm로 해서 안에 내장의 폼과 그 단열까지 합쳤을 때 250 정도 나오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선질폼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건축물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허가도 받으셔야 돼요. 준공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근생이라고 하면 뭐 어떤 뭐 편의점이나 그렇죠 사무실이나 뭐 사무실이나 예. 네. 물론 뭐 숙소를 제외한 나머지 네. 다 쓸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인 거죠. 일가구 주택이 안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실 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개인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사항은 이제 루바 그다음에 캐노픽스 전면 어닝. 네. 요즘에 이제 캐노픽스는 달려있진 않은데 네. 이 어닝 옆에 캐노픽스를 현관문 쪽만 별도로 하나 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격이 8평 네. 3,680만원 네. 두 가지를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편백이나 현관이나 방문방 주문은 어차피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1522-0817. 네. 네. 그리고 전시장이 경기도 이천이잖아요. 네네.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정로 159번길 83입니다. 보시면 별빛 하늘 이동주택이라고 간판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전시장이 엄청 보면 큽니다. 입구 쪽에 네. 이렇게 표지판들이 좀 걸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EPS 판넬로 가는 건가요? 예, 이것도 같은 EPS 판넬로 가고 그 안에 이제 스티로폴과 네. 난연 제품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생인데 요거는 테라스가 없는 거죠? 테라스는 없고 대신 좀 안에 들어가면 좀 내부가 좀 헌하게 네. 넓게 좀 보이는 그런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실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시죠. 네, 외형은 아까 봤기 때문에 동일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 데크 설치 가능해요, 근생은? 아, 근생은 데크 설치 가능한데 미리 그 창 앞부분을 좀 넓게 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방범차 네. 옵션 사항이지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신발장 쪽이 있네요. 네, 아, 신발장이 클 필요는 없어서 한쪽은 수납 공간으로 해서 별도로 준비를 했고요. 네, 네. 뭐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네. 뭐 네.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근생이기 때문에 네. 네. 필요한 이건, 거죠. 네, 신발장 겸 이제 우산 꼬드랑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편백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예, 전체를 편백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는데, 중문이 약간 예, 중문을 준비를 해서 네, 슬라이딩 예, 별로나 이런 부분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수위를 한번 더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좀 좁은 게 단점입니다. 아, 네.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요. 네. 6평 아닙니다. 8평입니다. 네. 8평. 네. 많이 넓죠. 네. 볼 수 있고요. 주방 보시면 네. 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간단하게 네.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난방은 마찬가지로 전기. 아, 요거는 이제 근생이다 보니까 뭐 사무실 낮에 쓰더라도 네. 좀 많이 쓸 수 있는 게 있어. 요거는 별도로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건식 보일러로 깐 제품입니다. 물론 뭐 전기 판넬로도 시공은 가능하고요. 난방 같은 경우 너무 계속 틀어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또 낮에 이쪽을 근무지를 쓰는 만큼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선택을 했고 네. 여기 또 고부간이라 화장실에도 조금 더 편의성을 줬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화장실이 네.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데 네네. 네. 굉장히 넓네요. 화장실을 좀 구조를 바꾸면서 네.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단히 세탁기도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줬습니다. 세탁기 공간도? 예예. 네. 그리고 변기부터 해서 네. 샤워 공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 이게 밑에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좁을 거라 요 외부 쪽 입구 쪽이 하나 됐지만 안에서도 한번 공간을 좀 줘서 네. 그렇게 해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옷걸이랑 해서 옷에. 그러니까 계단 밑에 수납 공간 놓는 거는 정석인 것 같아요. 공법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에는 여기 손잡이들이 이렇게 안 만드는데 네. 문짝을 다 달아서 네. 남이 봤을 때 좀 깔끔하게끔 또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매치를 시켰습니다. 네, 여기 밥솥 같은 거 뭐 네. 쓸 수 있거나 전자레인지 같은 거 필요할 때 예. 네,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공간이죠. 네. 냉장고는 이쪽에 놓을 수 있는 거죠, 사장님? 예, 냉장고 자리를 이 딱 돌아서 바로 옆에 놓을 수 있어서 조금은 뭐 사무실 공간 쓴다면 큰 냉장고를 쓰진 않으시는데 큰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상 3,680만원이고요. 클린 생활설로 맞습니다. 설치가 될 수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 별빛 근생 8평 맞습니다. 전화하셔서
별빛 근성 8평 한번 좀 보고 싶다. 아유, 그럼 언제든지 뭐 방문하셔도 되고요. 전화 주시면 네. 또 상담 직원이 이쁘게 또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1호들 놀 08이지. 이게 다락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2층 뭐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그냥 뭐 낮에 뭐 간단하게 이제 그 뭐 보다가 네.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네.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예. 이렇게. 이게 뭐 높지는 않지만. 네. 좀 지금 전에 봤던 것보다 얘가 살짝 또 그 공간이 살짝 더 좀 클 겁니다. 몇 평 나올까요, 이게? 요게 이제 한 3평 정도 나와요. 3평 정도. 예. 네, 나오고. 편백이라서. 네. 잠깐 쉴 때, 낮잠 잘 때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창문이 3 개가 있어서. 예. 네. 다 언제든지 뭐 쓸 수 있게끔 해놨고요. 네. 쓸 수 있고. 창문은 다 마찬가지로 지금 창문 쓰신 거. 유창으로 준비를. 유창으로. 예.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창문에 이제 모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방충망이라면서 요 샤시를 조금 개발 중에 좀 있습니다. 아, 개발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모기나 벌레들이 좀 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다음에 한번 오시게 되면 그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예. 여기는 지금 계약해서 오늘 내일 모레 나갈 제품들이 아.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건 지금 실제 이제 예, 예. 출고될 제품들이죠. 그렇죠. 요 제품은 이제 오늘 나가야 될 제품이고요. 아, 이거. 예, 예. 예. 별빛 B형인데 네. 아, A형과 B형이 현재는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요게 이제 그 B형입니다. 예쁘게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별빛 하늘 이동주택에서 6평 세컨하우스 농막 쓸 수 네. 있는 여유주택 하나 봤고요. 네. 근린 생활설로 네. 쓸 수 있는 네. 농막에 좀 제재가 많다 보니까 네. 그 근생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